네, 안녕하세요. 빨간테크입니다. 2일차 청약 경쟁률 최종이죠. 네, YM택. 네.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. 네. 네, 3천 대1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고요. 네, 균등은 0.13주, 13% 확률로 한주 받을 수 있고요. 네, 오지 선다 하나 찍는 것보다 두 문제를 연속으로 맞춰야 되는 확률인가요? 네. 두 문제 연속으로 맞출 확률은 아니네요. 네.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니까요. 그거보다는 좀 높은 확률이고. 청약수량 2,500주. 네. 온라인 회원들 했을 때, 네. 0.43주니까 배정이 안될 거고요. 네. 빵주죠. 네. 돈을 8천만 원, 8,200만 원을 갖다 넣어도, 네. 배정을 못 받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. 수수료는 안 받을 거고요. 상장은 9월 10날이고, 네. 배정이 재밌겠네요. 네, 균등 배정 받은 분, 못 받은 분, 희비가 걸리고. 이렇게 있다가, 네, 따상 안 가면은, 네, 개짜증이죠, 진짜. 네.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? 네. 증거금은 6조. 뭐, 들어올 만큼 들어온 거죠. 들어올 만큼 들어왔는데, 이게 공모 규모가 작다 보니까, 네. 배정 나오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